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사 짱조리는 못난 형 싱리팅을 위해 대지주 한지우양한테도 찾아갔었죠. 어이 아재요, 그 면상이나 어디 한번 봅시다. 짱조리는 한지우양을 보자마자 그냥 소리 지르는데요. 뭐야? 한지우양이 그쪽으로 바라보자 웬 키가 짤막하고 이 얼굴에 범생처럼 생긴 놈이었다고 합니다. 니 누구야? 그러자 이 짱조리는 내 누긴지는 아이 중요하고 이분을 봐라, 이분은 내 형님인데 어떻게 낯이 좀 있지? 바로 니놈이 빼앗은 람보이 서방님이 될 사람이었거든. 근데 니놈이 가운데 삐집고 들어와서 이 마구마구 파헤쳐놨잖아. 아니 싸네 대장부로서 그러는 건 좀 아니잖니? 뭐? 그러자 잠깐만 잠깐만, 한지우양은 짱조리니 말을 끊고는 아주 어이없어 하는데요. 아하, 이거 어디서 빌어먹다 온 뼈다귀 같은 놈이 여기까지 와서 훈계질이야? 어? 저리 썩 꺼지지 못할까? 그 시절이 사람들은 참으로 야만적이었다고 합니다. 지 마음에 안 들기만 하면 주먹부터가 날아갔었죠. 한지우양은 대뜸 짱조리는 향해 주먹을 날렸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껏 험한 삶을 살아온 짱조리도 웬만한 내기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한지우양이 주먹을 피하고 대뜸 놈이 명치에 대고 쾅 하고 한 방을 날렸었는데요. 아이고. 그러자 한지우양은 보기 좋게 한 방을 먹고 엉덩방아를 찍었다고 합니다. 이 짱조리는 뭐 봐주는 것도 없겠죠. 대뜸 그 너부러져 있는 한지우양 놈을 향해 발기질을 아주 마구마구 날리는데요. 그러자 한지우양은 어? 뭐지? 내가 이렇게 처음 맞고 있는데 이 밑에 것들은 뭐하고 있지? 그제야 이놈은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놈은 지금 마침 혼자서 나왔었는데 갑자기 또 지배를 못 이기고 그 짱조린한테 주먹을 날렸었잖아요. 그 자신이 주변에 하인들이 없다는 걸 알지도 못한 채 잘못 걸려든 거였죠. 그 짱조린이 막 밟아놓기 시작하자 이 곁에서 싱리팅도 그냥 지켜만 볼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일 때문에 와서 이러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하여 싱리팅도 이 합세해서 한지우양을 냅다 막 밟아놓기 시작하는데요. 네, 그렇게 이 잘못 나대다가 먼지가 그냥 펄펄 나게 얻음 터지고 있었던 한지우양은 이 갑자기 옆구리가 쿡쿡 찔리는 걸 느끼는데요. 아니 잠깐만, 하, 내 총을 갖고 있었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한지우양은 대뜸 허리 뒤춤에서 총을 빼드는데요. 뭐야? 총이 있어서? 총을 보자 싱리팅은 다리가 풀려 털썩 주저앉았고 짱조린도 멈춰섰답니다. 너 이놈 아주 나를 신나게 패댔겠다. 어? 또 어디 한번 해봐라. 이어서 땅 하는 총소리와 함께 이 짱조리는 눈을 찔끔하고 감는데요. 네, 요번 생에는 이렇게 그냥 가는 거구나 라고 하고 있었겠는데. 에? 어라? 나 괜찮은데? 그제야 눈을 떠보자 한지우양 이놈은 이 총을 잡았던 손이 피투성이가 돼서 땅바닥을 그냥 뱅뱅 돌고 있는 거였답니다. 아우야 괜찮냐? 어? 이놈 이거 누구야? 근데 이놈이 어디 감히 내 아우한테 야들아 나의 대도를 갖고 와라. 네, 그 뒤에서 이 기세등등하게 달려오는 건 다름 아닌 탕알후였다고 합니다. 저번 회사 짱조리는 한지우양 집이 바로 곁에 음식점에서 밥을 먹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칭마칸산제거위 탕알후와 이 주인장이 뚜라오판까지 봤었는데요. 마침 그때 탕알후도 이 식사가 다 끝나고 음식점에서 나오던 때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곁에서 이 짱조린과 한지우양이 싸웠으니 사람들이 그냥 우르르 몰려서 구경을 하는 거였답니다. 마침 이 배불리 먹고 나온 탕알후가 또 심심해서 이 다가가서는 그 모든 것을 구경하게 된 거였는데요. 하하하, 자 내가 또 한 주먹 하네 그래요. 하지만 이때 한지우양이 이 총을 빼드는 걸 목격한 탕알후는 자동 반사로 자신이 총을 확 빼들고는 땅 하고 날린 거였답니다. 그 탕알후가 이 총을 빼드는 속도도 번개같이 빨랐지만 그 명중력 또한 아주 귀신 같았다고 하는데요. 그 탄약은 정확하게 한지우양이 총을 잡은 손을 꿰뚫고 지났고 이 한지우양은 지 손을 그냥 꽉 잡고는 죽겠다고 그냥 뱅글뱅글 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분이 제대로 안 풀린 탕알후는 한지우양을 움직이지 못하게 이 대가리를 꽉 밟는데요. 야들아 그 내 대도를 꺼내와라. 페이 페이. 탕알후는 부하한테서 이 대도를 척 받아드는데요. 여기서 대도란 예전에 사형을 진행할 때 이 대가리를 베어버리는 큰 칼을 말합니다. 이어 탕알후는 고량주까지 척 건네받아서는 입에 한 모금 크게 넣고는 이 대도를 향해서 푹
하고 뿜어냈답니다. 그리고는 이 한주 양이 모가지를 척 조준하고는 휙 들어 올리는데요. 그 기세는 이 단방에 찍어내릴 기세였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수십 명의 구경꾼들이 꽉 에워싼 이곳에서 말입니다. 잠깐만 형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짱조리는 막 달려가서 말리는데요. 아우야 비켜라. 내 이놈 대가리를 두동강으로 만들어놔야 내 분이 좀 풀릴 것 같다야. 그러자 짱조리는 이 탕알 후이 칼을 막 잡으면서 앞에서 죽어라 말리는데요. 그제야 탕알 후는 이 칼을 내려놓으면서 야들아 이놈을 잡아들여오라. 어느 게 너네 집이야? 어? 저게야? 탕알후는 한주양이 머리채를 잡아 끌곤 당당하게 그의 집으로 쳐들어가는데요. 그 자신들이 주인이 이 겁나 쳐맞고 끌려들어오는 모습을 본 한주양이 하인들은 그냥 두 주먹을 막 부르지고 달려오는데요. 근데 어라? 그 탕알후의 수십 명의 부하들은 다들 리볼러 권총들을 접근해 두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시기에 중국에는 리볼러 권총 같은 건 매우 희소했을 때였답니다. 보통 날강도들은 이 중국산 소총을 갖고 다녔는데 총알이 컥컥 막히면서 이 발사가 안 되는 경우가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중들은 더더욱 말할 필요 없이 쓰레기였고요. 마적대의 대장 정도가 돼야 이러한 몸에 소지하기 좋은 이 넓죽한 권총들을 갖고 다녔었는데요. 이는 모두 중국의 청나라 시기에 만들어진 권총이라고 합니다. 독일에서 만들어진 권총을 본따서 만든 건데요. 하지만 이 권총은 한 방을 빵 하고 쏘고 장전을 하고 또 빵 하고 쏘고 또 장전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에 비하면 이 당당당 하고 여섯 방을 연속으로 쏠 수 있는 리볼러 권총은 매우 선진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좋은 리볼러를 탕알 후의 수십 명의 정예 부하들이 모두 갖고 있다뇨.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 탕알 후의 마적대의 힘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수준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한주양이 이 큰 돈을 주고 먹여 살려온 주먹 패거리들도 뭐 직소리도 못하고 무릎을 꿇는데요. 어이 동네 주민들, 우리는 저 꺼옥한 시에서 온 보안군이다. 이 한주양이라 놈이 나쁜 짓만 골라 한다고 제보가 많아서 따끔하게 혼 좀 내주려고 그런 거니까 에이 다들 이제 회사 내라. 어? 여기서 멀뚱멀뚱 구경만 하지 말고 니네 볼일이나 가서 봐라 이 말이다. 네, 탕알후 일당은 당연히 자신들이 진짜 신분을 밝히지 못하죠. 이곳에는 수천 명의 관군들이 주둔하고 있으니 혹시라도 그쪽에 얘기가 새게 되면 골치 아플 테니 말입니다. 여기서 보안군이란 청나라 말기에 새로 나온 대명사입니다. 나라가 제구시를 못하니 이 마적대, 도적대, 뭐 외래 침략자들까지 백성들은 하루라도 편안 날이 없었답니다. 하여 돈이 좀 있고 이 힘께나 쓰는 사람들은 보안군을 만들어서 자신이 고향을 지켰다는데요. 그 시기까지만 해도 이 세금은 못 걷었고 그냥 돈이 많은 지주들한테서 후원을 받아서 군대의 생계를 유지하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직들은 청정부에서도 그냥 무기 내줬으니 아주 그냥 대놓고 발전할 수 있었는데요. 하여 점점 발전하다가 나중에는 이 전 중국을 호령하는 대군벌로까지 커져갈 수 있게 된 거랍니다. 하지만 이는 천생적으로 마적대 놈인 탕알후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이고요. 야들아, 그 놈을 끌어와 봐라. 탕알후는 한주양의 집에 접대실에 정중앙에 척 앉아서는 아주 뭐 지집인 듯 호령을 해대고 있었는데요. 너 이놈이... 근데 아우야, 뭔 일인데? 어? 이놈이 누구 거? 에? 에? 한주양은 이 등골에 식은 땀이 좌르르 흐르는데요. 아이고, 이건 또 어디서 나타난 악마 같은 놈들이, 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날 죽이려 한 거야? 라고 생각했겠죠. 이어 짱조린이 곁에서 싱리팅과 람뽀의 이야기와 또 그 가운데서 한주양이라 이놈이 발을 들이미 이야기를 쭉 하였다고 합니다. 아하, 이놈이 아주 날강도 같은 놈이네 이거? 아니 우리 마적대들도 그 정도로 치사한 짓은 아예 한다. 어떻게 된 게 이 세상에 이 세력이 있는 놈들이 점점 마적대처럼 나쁜 짓만 해가고 에? 우리 같은 진짜 마적대들은 사람을 도와주는 좋은 일들을 해야 되니? 어이, 니네 누긴지 아니? 내 칭마 간산지 거위 탕알후다 이놈아. 에? 에?
아이고, 그제야 한주 양은 이 머리를 땅에다 쾅쾅쾅 박으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요. 그 침막한 산지호가 어떠한 곳입니까? 종일TV에서 나오는 탕알호가 이 좋은 모습들만 나와서 그렇지. 그들이 제1행동대장인 뚜리산이 거느리는 무리는 아주 극악무도한 놈들이었다고 합니다. 일명 삼국지 여포라고 불리는 이 뚜리산이 이 지나가는 곳은 사사치 빼앗고 또 사사치 강간하고 사사치 죽인다고 해서 일명 삼사라고 한답니다. 하여 침막한 산지거우라는 소리만 들으면 다들 그냥 오줌을 찔찔 싸는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에 비하면 제2마적대를 이끄는 탕알후는 그 지독한 탐관 오리들과 돼지주들만 털고 다녔으니 그나마 괜찮은 편이었답니다. 어이, 너 남이 여자를 빼앗아 뭐하냐? 어? 꼭 이렇게 남이 떡이 더 커 보이는 놈들이 있다니까? 너 죽고 싶니? 아니면 살고 싶니? 에? 그러자 한주양은 아이고 어르신 당연히 죽고 싶지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이고 잘못 말했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살고 싶습니다요 어르신. 그 너무나도 쫄아서 이 말까지 제대로 못하는 한주양을 보자 탕알후는 그냥 너무나도 웃겼다고 합니다. 그래 너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니? 에? 그러자 한주양은 더 람보이 이래서 손을 떼겠습니다. 이제 제가 다시 그 기생집 부근에 얼씬하기라도 하면 저절로 목줄을 따겠습니다요 라고 하는데요. 그러자 탕알후는 그래 그래야지 근데 저기 저 싱리팅이 람보를 사드리느라고 백은 50냥을 낸거 네가 가운데서 꿀꺽했다며. 그러면 그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러자 한주양은 저 물론 당연히 그 백은 50냥을 돌려줘야죠 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때 탕알후는 채상을 땅 하고 칩니다. 지금 나랑 장난하냐? 그냥 50냥만 돌려주면 끝이라고? 아니 이놈 때문에 에? 내 아우도 멀리서 찾아왔는데 그냥 이렇게 끝나려고. 탕알후가 도끼 눈을 부릅뜨며 이 호통치자 한주양은 더더욱 쫄려서 수그리는데요. 자 그럼 어르신 보기에는 얼마면 될까요? 그러자 탕알후는 그 한 200냥이면 될 것 같은데 네 생각은 어떠야 아우야? 짱조리는 아, 됐어 됐어 그 뭘 그리 많이 하면서 손짓을 하는데요. 야 뭐하니 빨리 꺼내지 않고.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주양은 너무나도 배가 아파서 이를 악물면서 그 하인한테 시키는데요. 이어 한참 동안 지나서 이 한주양의 하인 백은 200냥을 들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 이 어르신은 뭐 공짜로 니네를 위해 복무해줘야 되니? 에? 내 총알값은 어떡할 건데? 에? 아이고 이게 바로 마적대 놈들이라고 합니다. 지가 놈이 손에다 대고 탕 하고 쏴서 박살을 내놓고는 또 지쪽에서 총알값을 물어내라고 하다니요. 아이고 어르신 그럼 총알값은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한주양은 이제 거의 울기 직전이었다고 하는데요. 너 그 꼬라지가 불쌍하기도 하니 됐다 이 형님이 선심 썼다 그냥 백은 500냥으로 우리 퉁치자. 얼마? 500냥이요? 그러자 한주양은 눈물이 주르륵 흐르면서 그래? 드려야죠. 이 한주양의 하인은 또 백은 500냥을 메고 들어오는데요. 그 시절이 백은 500냥이면 30근이거든요. 이 부피도 장난이 아니겠죠. 하지만 탕알후는 잠깐 후회가 몰려오는데요. 이놈 이거 돈이 엄청 많은 놈이었네. 아니 얼마 달라면 달란 대로 다 주는데? 아이고 내가 너무 적게 불렀네 라고요. 하지만 어떡합니까? 이 싼의 대장부로서 말을 뱉었으면 그대로 해야죠. 근데 너네 집에 가족들은 어떻게 되니? 그러자 한주양은 당황해합니다. 가족이요? 가족은 왜요? 저 부모님 모시고 이 첩들이 6명이라서 총 9명입니다. 그러자 탕알후는 그래! 첩이 6명이나 된다는 놈이 뭐 또 임자 있는 여자를 다 건드리니 이 어르신은 아직도 솔로인데 말이다. 그건 그렇고 너네 부모님 우리가 모셔간다 인질로 말이다 알아들었니? 니 혹시라도 나중에 내 아우들한테 해코지라도 하면 어떡할 건데? 아이고 그러자 한주양은 아닙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저 대가리가 9개 달려있어도 그러한 짓은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 부모님은 데려가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납작 엎드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짱조린도 됐습니다 형님
저놈이 그러한 놈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놔두십시오 라고 하는데요. 그러자 탕할 후는 아우야 너가 아직 어려서 이 세상에 얼마나 더러운 놈들이 많은지 몰라서 그랜다. 니 아직은 못 당해봐서 모르는 게다. 이러한 양아치 같은 놈들은 화장실로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완전 다른 놈들이거든. 우리네 다들 나가면 이놈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게다. 하여 우리 마적대의 룰은 재물도 모두 빼앗고 이러한 쓰레기 같은 놈들도 모조리 청소를 하는 거였었지. 근데 내 아우랑 친하게 지내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약해진다야. 알았다. 그럼 내 아우 말대로 요번에도 살려주지. 근데 한지우양 너희놈 잘 들어둬라. 만약 수상한 낌새가 느껴지면 우리 애들이 언제든지 달려들어서 니놈들 가죽을 아주 쫙쫙 발라줄 거니까 알아들었니? 그러자 한지우양은 두 손에 두 발까지 들면서 맹세를 하는데요. 야들아 가자 이래 짜. 그렇게 탕할 후는 이 짱조링과 싱리팅을 말에 태우고는 뚜룩뚜룩 하며 사라지는데요. 네 그러면 그 뒤에 한주양은 어떠했을까요? 이놈은 글쎄 너무나도 찔얻어서 보름 동안을 문 밖으로 얼씬하지도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아예 안되겠던지 이 온 집 식구들을 데리고 하이청시를 떠나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그 시절이 마적대들은 이렇게도 무서웠다고 합니다. 짱조린을 이 말에 태우고 멀리까지 바래다주던 탕알후는 아우야 내 오늘 별로 할 일도 없는데 널 도왔던 바에 끝까지 도와줄게. 자 그 란보라는 기생집으로 함께 가보자. 에? 그러자 짱조리는 또 그쪽에서 사고를 칠까봐 당황해 하는데요. 아닙니다 형님 고만한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네 그 탕할 후의 고집을 어떻게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해준다 라고 하면 이 끝까지 해줘야 시름을 놓는 게 탕할 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기생집으로 찾아간 짱조린과 싱리팅은 과연 그들이 생각대로 아주 쉽게 람보를 데려 나올 수 있었을까요? 다음 회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